냄새로 굉장히 유명한데 더 미친 있는 느낌? 송송이랑 도돌이를 아예 그게 없어.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저도 재밌고 우리 우연이들이 정말 재밌게 봐주시는 삶의 질 향상템 가지고 왔는데요. 언젠가부터 우리 우연이들이 특히나 이 콘텐츠 좀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요. 오늘은요 그냥 삶의 질 향상템 아니고요 제가 환승을 해가지고 정착해서 아 이거는 진짜 알려드릴만 하다 싶은 제품들만 이렇게 쏙쏙 모아왔거든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피지부자 나 진짜 한 피지 하신다 하는 분들은 꼭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피지인들은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하고 이 제품을 정말 알아야 돼요.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쭉 봐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건성 호소인이거든요. 악건성 호소인. 근데 제가요 여러분 T존에 피지는 정말 많이 나와요. 가끔씩 이렇게 압출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도 정말 피지 많으세요 하실 정도로 저는 항상 이 피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여름이 오잖아요.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율 어린쑥 팩폼 클렌저인데 아 또 클렌저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달라요. 아예 다른 게 왜 어느새부턴가 우리 주변에 약산성이 무조건 좋다? 약산성 쓰면 피부 타입 바뀐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고 솔직히 클렌징 제품만 봐도 다 약산성인 만큼 약산성이 꼭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약산성 나 안 맞아. 난 약산성 쓰면 왜 자꾸 피부가 더 안 좋아지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약산성 안 맞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보통 이런 친구들 보면 저처럼 다 이렇게 피지 부자들이에요. 저도 약산성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얼굴에 흐르는 그러니까 개기름이라고 하잖아요. 피지도 그렇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얘네는 다 산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성을 중화시키려면 알칼리성이 필요한 거지 약산성은 크게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지금 피지 부자인데 약산성 오래 쓰신 분들은 엥?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클렌징도 피부 컨디션에 맞게 쓰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클렌저가요. 클렌징도 되는데 또 팩까지 돼요. 먼저 제가 이 제품 사용감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처음에 쓰고 좋아 했던 게요.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그냥 쓰는 거 자체가 진짜 만족도가 수직 상승인데 지금 제형감 보면 일반 폼이랑 좀 달라요. 뭔가 노폐물이 흡착이 안 되면 이상해 보일 정도의 이 쫀득함 쫀득거린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이렇게 제형 자체가 좀 엄청 쫀득하기 때문에요. 피지, 각질은 진짜 그냥 물론이고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이 노폐물을 쫙쫙쫙 흡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요, 이 공장 소장님도 놀랬대요. 아니 리얼로 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정말 돈이 안 아까운 그냥 쑥 그 자체고요. 100% 국내산 쑥을요 갈아 넣었고요. 지금 이 제형만 봐도 중간중간에 원물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컬러가 약간 답답해요. 뭔가 좀 싶은데 합성 색소가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그냥 쑥을 정말 여러 번 칠해서 나온 자연의 색이다. 여러분 100분 동안 5,000번을 칠했대요. 그러니까 쫀득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맛있는 쑥깨떡이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 별명도요 쑥떡 팩폼으로 지어지기도 했대요. 뭔가 귀엽죠? 쑥떡 팩폼. 발음하기엔 좀 어렵네요. 그리고 향은 좀 개인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원래도 쑥을 되게 좋아하고 한율의 어린 쑥 라인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뭔가 인위적인 향이 하나도 없고요. 되게 자연에서 오는데 시원한 향이에요. 그리고 알칼리성 제품이기 때문에요. 거품이 정말 휘핑크림 마냥 풍성하게 나와요. 근데 알칼리성 하면은 세정력이 워낙에 좋은 건 유명한데 그만큼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거품 부분은 굉장히 조밀조밀하고 풍성하게 나기 때문에 정말 저자극으로 세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이 제형이 쫀득쫀득하잖아요. 노폐물이랑 피지에 그냥 딱 흡착이 돼갖고 이제 깔끔하게 지워지는 건데 모공 세정 효과가 92.3%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데일리로 이 클렌저만 사용을 해도 모공 그냥 진짜 깔끔하게
세안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피지케어를 하고 싶다거나 미세먼지 많고 얼굴에 이렇게 뭐가 많이 쌓인 것 같은 날에는 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 듀얼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있죠? 요걸로 이렇게 쑥떡 핏폼을 한번 떠가지고 발라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솔이 두 가지거든요.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 컬러 변할 때까지 롤링 롤링 그냥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는요 여러분 런칭 기념으로 올영몰 단독으로 증정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 브러쉬 이걸로 이 모공을 좀 되게 깔끔하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팩할 때 이거 쓰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이 쑥떡 팩폼은요 약 알칼리성에다가요 물보다도 보습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갔대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세안하고 났을 때 오히려 기초 케어까지 한 것 같으니 개운하고 촉촉함이 남기 때문에요. 세안 후 당김, 건조함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또 저의 후기지만 저는 얼굴만큼 정말 고민인 게 등이거든요. 이 등? 등이 진짜 피지 날벼락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하고 등을 바디워시 대신에 이 쑥떡 팩폼으로 닦고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피지가 진짜로 다 가라앉았어요. 오돌토돌한 게 진짜 다 가라앉았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피지의 효과가 진짜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피지 부자들한테는 정말 삶의 질 상승템이에요. 클렌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맨날 맨날 쓰는 데일리템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쑥떡 팩폼은 한율에서 진정만으로 이미 유명한 어린 쑥 라인이니까요, 여러분.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트라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런칭 개념 올영 단독 프로모션 당연히 있어요. 이번에 단독 할인에다가요 추가 할인도 들어가고 기획 세트로 이 미님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듀얼 브러쉬 이거는 선착순이긴 한데 우리 우연이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피지인들 저 믿고 클렌징 한번 꼭 환승해보세요. 진짜 효과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조기 시트입니다. 제가 건조기 사용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진짜 건조기도 삶의 질 그냥 수직 그냥 급락 상승템이거든요. 여튼 제가 건조기 시트는 지금 세 가지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썼던 거는 미국 냄새로 굉장히 유명한데 바운스 이게 웬만한 빨래방 가면 나오는 그 건조기 시트거든요. 이것도 진짜 코트냥 좋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쯤에 막 구할 때는 구하기가 좀 은근 어려워서 비교적 쉬웠던 스너글에 정착을 했었어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묵직하고 포근한 향이에요. 맡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근데 제가 이거를 빨리 샀어야 되는데 직구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건조기 시트를 좀 급하게 사야 돼서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평이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기대 없이 사용을 했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좀 한 팩씩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다 뜯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얘는 좀 라이트하고 그냥 기분이 조금 더 위층이 있는 느낌? 더 하늘에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트가 촉촉하거든요. 물티슈 하나 뜯는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는 야 이거 되게 좋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기 세정제인데 이거는 직구템이에요. 대신에 하나가 진짜 오래 가기 때문에 그냥 한번 3, 4개 사놓으면 한 2년 정도 쓸 수 있는 템. 변기 청소 자주 안 하면 좀 빨갛게 물때 끼잖아요. 그게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들고 본가에 달려가서 본가에도 이렇게 넣어놓고 왔어요. 변기 청소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여전히 변기가 깨끗해요. 그래서 미쳤다. 대신에 조금 단점이 있다면 이 친구 이제 뜯어서 쓸 때 락스 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몸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 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자마자 바로 이렇게 손을 열심히 씻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고 직구한 것 중에 정말 얻어걸린 꿀템이어서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 스팀 쓰는 거 뭐 쓰는지 궁금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스팀을 두 가지 쓰는데요. 요즘에는 이걸 진짜 잘 쓰거든요. 굉장히 핸디한 타입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물통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 여행 갈 때 가져가기도 좋고 자취생 분들 또는 방에서 그냥 나 혼자 스팀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스팀을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벌 정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두세 번 하기에는 오히려 공간 차지,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해서 사용하기가 괜찮고 되게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이 친구 보면은 와중에 이게 됩니다. 대신에 쓸 때 돌리는 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바로 열판이 이렇게 닿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요. 스팀 단계가 조정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스팀 강하게 나오거나 너무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한 옷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뭔가 보관도 좋고 빨리빨리 이렇게 쓰기도 좋아서 요즘 이 친구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환승템은 아니고 이거 써보면 뭔가 못 벗어 나오는 그런 템인데 자동 손톱깎이요. 되게 신기하죠?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톱을 그냥 깎아서 다듬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도 되고 평소에 계속 좀 짧은 기장 유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 쓸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친구가 손톱을 좀 갈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얘가 다듬는 건데 이게 집에서 그냥 손톱만 자르면 오히려 날카롭게 정리가 돼서 파일로 꼭 정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너무 편해요. 이게 다칠 염려도 없어요. 되게 좀 매끈매끈한 그런 플라스틱 판이어가지고 아크릴판. 손톱이 너무 긴 상태에서 넣어버리면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손톱깎이로 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길이 조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파일에다 관리를 하면요. 손톱이 좀 더 매끈매끈해지고 반짝반짝하게 마무리가 돼서 뭔가 그 샵에서 파일로 관리받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쓰고 나서는 심심할 때마다 손톱을 계속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다 깎으면은 이것만 빼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티슈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살림툼 중에 하나예요. 특히 거울이라든지 유리창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물기가 남으면 더 안 예쁜 거 알죠? 더 더러워 보이는 거. 그래서 물기 있는 걸로 닦고 물기 닦는 걸로 한번 닦아야 돼서 두 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알코올성 있는 건지 이 물기가 금방 날아가요, 깔끔하게. 그래서 유리 테이블 관리하기도 좋고 거울 한번 닦기도 좋고 그래서 괜히 이걸로 막 계속 닦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다가 청소포까지 스카트로 갈아탔는데 되게 도톰하고 이 액이라고 하나요? 용액? 이게 굉장히 많이 묻어있거든요. 그 찌는 때도 굉장히 잘 닦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청소를 하게 만들어요, 스카트가. 이 티슈 한 장이 굉장히 도톰하고 용액도 정말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넓은 공간을 양면으로 해도 충분히 다 청소가 될 정도로 굉장히 생각보다 경제적이다.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소템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두 개 쓰고 나서는 지금 청소기랑 돌돌이를 아예 안 쓰거든요. 요즘에 좀 핫한 템이긴 한데 먼저 이거는 쓰리잘비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다 나오는데 먼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실리콘 브러쉬가 아니라 굉장히 단단하기도 하고 밑에 이렇게 좀 돌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코튼 소재 있죠. 침구, 쇼파, 뭐 카페트 이런 데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를 다 뽑아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쓸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스냅하기가 더 좋은 이 작은 사이즈를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큰 버전은 이거 쓰는데 이거는 일단 화장실에 두고 바닥 청소도 하고 물기도 같이 제거를 하고 있어요. 일반 그런 빗자루와 다르게 실리콘 브러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머리카락, 먼지가 날리지 않고 브러쉬 끝에 다 모여있거든요. 뭔가 청소기 돌리고 빗자루 썼을 때는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얘가 진짜 다 쓸어 모아주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냥 쓸 때 가끔씩 이게 실리콘이다 보니까 바닥이랑 마찰이 생겨서 드르득거리면서 튕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물 한번 싹 뿌려가지고 닦으면은 먼지가 정말 잘 붙어요. 뿐만 아니라 화장실 물기도 한번 싹싹 쓸어주고 나면은 화장실 막 이렇게 꿉꿉하게 습기 차는 것도 없고 화장실에 곰팡이 생기는 것도 없고 물때도 안 생기니까 청소템으로는 꼭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삶의 질 향상 환승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들 있으면 잔뜩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